아무래도 8강전에서 만나는 호주가 워낙에 신체 조건도 좋고 제공권이 좋은 팀이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도 어쨌든 성공을 했고 조규성 선수가 우리 대표팀 내에서는 공격 진영에서 제공권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를 호주전에 선발로 기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호주의 전형을 보면요. 호주가 중앙 수비수들이 다 키가 큰 편이에요. 예를 들어 레스터시티에서 뛰는 수타라던가 수타도 198cm의 아주 큰 선수고요. 그 옆에서 뛰는 버지스는 챔피언십에서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194cm의 키가 큰 선수입니다. 그리고 롤스라는 선수도 있는데요. 이 롤스도 챔피언십에서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183, 키가 엄청나게 큰 편은 아니지만 이 선수의 제공권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호주가 센터백 라인의 수타와 롤스, 제공권이 좋은 두 명의 선수를 박스 안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호주의 성향 자체가 공격적이기보다 수비 라인을 잘 만들고 수비적인 경기를 펼칠 때가 많죠. 특히나 한국처럼 전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 할 때는 더더욱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기본적으로 박스 안에 선수 숫자를 늘려놓고 본인들의 체격 조건을 활용해서 이 밀집 수비 안에서 볼을 빼앗아내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센터백에 있는 수타나 롤스 그리고 버지스 이런 선수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선수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공권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호주를 만났을 때 호주가 조금 더 수비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인 경기를 펼치고 우리가 공격지역으로 볼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규성 선수처럼 앞쪽에서 싸워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전처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조금 더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인 팀이었으니까 이런 팀을 상대로는 손흥민 선수의 원톱 전략이 분명히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호주는 수비 라인을 내리다 보니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혼자 나오게 된다면 호주가 수비 라인을 내리고 빡빡한 밀집 수비를 만들어 놨을 때 이 안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과 둘러싸여서 몸싸움을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조규성이 나온다면 앞쪽에서 조규성이 수타나 롤스와 몸싸움을 해주고요. 그 밑에서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서도 상대의 중앙 수비수와 직접적인 몸싸움이나 직접적으로 파워싸움을 하는 상황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앞쪽에서 조규성 선수가 싸워주면 중앙으로 들어오는 이강인 혹은 황희찬 이런 선수들이 2선 라인에서 조금 더 여유로운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르단전에서 페널티킥을 얻을 때 바로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앞쪽에서 조규성 선수가 상대 수비수랑 싸워주고요. 버텨주니까 기본적으로 요르단의 수비수들이 조규성 쪽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그때 손흥민 선수가 조규성의 뒤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조규성이 싸워줄 때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여기서 반칙이 나오면서 페널티킥을 얻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호주가 키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세트피스 상황, 프리킥이나 코너킥에서 공격을 할 때나 아니면 수비를 할 때 둘 다 제공권에 있어서 호주에게 약간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키가 큰 조규성이 있는 것이 그래도 제공권 싸움에서는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조규성 선수가 컨디션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앞쪽에서 버텨주는 플레이를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합니다. 요르단전에 나왔던 저 플레이가 저 한 장면 제외하고는 사실은 조규성 선수가 비판을 받는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조규성 선수가 앞쪽에서 버텨주고 수비수와 싸워주는 플레이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조규성 밑에서 약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아야 되는데 조규성 쪽으로 가면 경합 상황에서 패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안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서 약간 답답함이 있어요. 실제로 조규성 선수가 공중볼 경합 상황을 보면요. 바레인전에서는 4번 싸워서 2번을 이겼고요. 요르단전에서는 4번을 싸워서 한 번도 제공권 싸움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말레이시아전에도 2번 싸워서 1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전에도 5번 중에 3번을 승리했어요. 그래서 총 제공권 싸움을 15번 했는데 15번 중에 6번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경기였던 사우디아라비아전을 제외하면 더 그 수치가 많이 내려가죠. 그래서 이번 대회 조규성 선수가 약간 제공권 싸움에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기록으로만 봐도 경기당 1.5개의 제공권 싸움을 이기고 있고 제공권 싸움에서 승리할 확률은 40%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조규성 선수가 덴마크 리그에서 뛸 때
덴마크 수비수들이 당연히 아시안컵에 참여하는 수비수들보다 제공권이나 피지컬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규성 선수가 이번 시즌의 폼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조규성 선수가 미틀란에서 뛸 때는 이번 시즌 경기당 4.2개의 제공권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확률도 59%죠. 전체적으로 보면 제공권 싸움에 있어서도 미틀란에서의 폼이 훨씬 더 좋고요. 아시안컵에서는 조규성 선수의 개인적인 폼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호주를 상대할 때 호주가 수비라인을 밀집시키고 있다고 해서 조규성 선수를 활용해서 안쪽으로 볼을 넣어주고 조규성 선수가 안쪽에서 수비수들과 싸워주면서 볼을 떨어뜨려주는 약간 제공권을 활용한 단순한 형태로 공격을 진행한다면 조규성 선수의 컨디션이 이번 대회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한 패턴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공권 싸움에 대한 성공률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공격 상황에 턴오버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규성 선수를 활용하는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하는 방식이 약간 단조로워지면 상대가 수비를 할 때도 조금 더 제자리에 서서 약간은 편하게 수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호주의 체격 조건이 매우 좋지만 조규성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지 않고 조규성 선수의 자리에 이재성 선수를 투입하던가 아니면 정우영 선수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앞쪽에 손흥민과 정우영 혹은 이제 뭐 황희찬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황희찬과 손흥민 이렇게 스피드가 빠르고 침투 플레이에 능한 민첩한 선수들을 위주로 최전방 공격 라인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민첩한 선수들이 전방에 배치된다면 조규성 선수가 있었던 것처럼 수타와 롤스, 체격 조건과 힘이 좋은 선수들과 싸워주는 플레이는 조금 더 줄어들겠지만 이 앞쪽에 있는 4명의 선수가 모두 다 스위칭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호주의 선수들을 오히려 분산시키는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중앙 수비수를 끌어낼 때 이때 황희찬 선수가 또다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수타를 끌어내고 그 공간으로 정우영 선수가 침투해 들어가면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찔러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조규성 선수가 체격 조건이 좋은 수비수들이 있다고 해서 박스 안에서 싸워주는 것보다 황희찬, 손흥민, 정우영, 이강인 이렇게 민첩한 선수들이 앞쪽에서 계속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수비 라인의 공간을 만들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호주를 상대하는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경기를 보면 호주의 센터백 라인의 수타, 뭐 버지스, 롤스 이렇게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기본적으로는 민첩성에 아주 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전도 마찬가지고 뭐 인도전도 마찬가지고 시리아전도 마찬가지고 민첩한 상대 공격수들에게 무너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앞쪽에 롤스와 수타 키가 큰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호주가 이 두 선수를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촘촘하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인도네시아의 공격수가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스타일 자체가 민첩한 공격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작고 빠른 공격수의 움직임에 한 번에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데 이 스피드를 수타나 롤스, 호주의 수비수들이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인도네시아의 공격수가 정말 단순하게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수타와 롤스, 호주의 수비수들이 이 공격수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장면을 보면 손흥민과 황희찬 요 두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민첩함, 공간 침투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타나 롤스의 움직임이 손흥민이나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 호주가 체격 조건이 좋고 키가 크다고 해서 이 선수들을 상대로 우리가 조규성 선수처럼 키가 크고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 공격 라인의 민첩성, 스피드, 공간 침투 능력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서 호주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 라인의 민첩성을 공략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조규성 선수가 선발로 나왔을 때와 선발로 나오지 않고 황희찬이나 정우영 이렇게 빠른 선수들이 선발로 나왔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규성 선수의 플레이가 이번 대회에 그렇게까지 좋지 않지만 클린스만 감독도 조규성 선수의 활용법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토너먼트를 치를 때 사우디전처럼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보다 박스 안으로 볼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분명히 조규성 선수의 제공권이 필요한 상황이 필연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때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경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강인 선수를 오른쪽에 두지 않고 왼쪽으로 배치를 시키면서
조규성 선수를 동시에 투입을 했죠. 그래서 이강인의 크로스와 조규성의 헤더, 요 콤비가 지난 경기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던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클린스만 감독도 조규성 선수의 활용법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으니까 조규성 선수가 선발로 나오든 아니면 벤치에 있다가 조커 자원으로 나오든 어떠한 역할로 나오든 조규성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8강전에는 클린스만 감독이 조규성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